아까 전에는 계속 V자 내지는 T자 이런 식으로 중심을 잡는 그런 연습을 했는데 네. 지금부터는 진짜요. 이제부터가. 이제부터는 자세를 좀 바꾸셔야 돼요. 조금 고난이도 동작으로. 이제 좀 그래요? 혼자 스스로 중심을 잡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11자. 11자에서 이제 모든 동작이 이루어질 거예요. 아. 자꾸 앞꿈치에다가 자꾸 힘을 주세요. 네. 네. 앞꿈치에다 힘을 주시고. 네. 아까 전에는 V자에서 이렇게 옆으로 미는 동작을 했는데. 잠시만요. 앞꿈치에 이렇게 여기 발가락에다가 네. 힘을 이렇게 좀 줘보세요. 앞바퀴에다 중심을 좀 앞에다 둔다 생각하고 네. 정확하게 밀고 붙이기 자세를 배워볼 건데요. 네. 처음부터 양발로 밀기엔 너무 벅차요. 초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쭉 밀어주고 중심은 한쪽에 쭉 밀어주고 중심은 한쪽에 쭉 밀어주고 중심은 왼쪽에 버팀목이 되는 발에 자 한 발 밀고 스톱.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요 지금 발이 너무 뒤로 이렇게 빠져서 밀리는데요 이러면은 그러니까 뒤킥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가지 못하고 그 제자리 걸음만 해요 또는 조금밖에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밀어주는 푸쉬의 자세는 옆으로 꼭 맞아야 돼요. 이렇게 앞으로 가도 안 되고요. 앞으로 갈 일은 없겠지만 뒤로 가면 절대 안 되고요. 옆으로 일직선상으로 또는 아주 조금만 뒤로 가게끔 자 쭉 붙이고 쭉 밀고 붙이고 무릎 잡고 자세는 한 발을 옆으로 밀고 다른쪽 발은 무릎을 구부린 채 몸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이때 미는 발은 무릎을 펴주면서 옆으로 밀어내고 발을 들어 원래 위치에 놓을 때 몸을 일으키거나 무릎을 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동작이 나올 때까지 같은 발을 반복해서 밀어내고 원위치 시키는 연습을 충분히 해야 합니다. 한 발씩 빠르게 교차해 밀면서 나아가는 운동인 인라인 스케이팅은 결국 한 발로 자기 몸의 중심을 잡을 수 있어야 제대로 스케이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릎을 구부리고 중심을 잡고 있는 발에 확실하게 체중을 싣는 감각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릎 잡고 양발 밀기를 할 때도 밀어주는 발이 돌아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옆으로 밀어내기 동작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 둘, 스톱!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요. 지금 밀고 나서 정확하게 와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 동작이 이렇게 순조롭게 시작이 되는데 밀고 나서 제대로 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다시 이렇게 가버리면은 발이 벌어져요. 예, 네, 다리가 벌어지고 킥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밀고 옆으로 꼭 옆으로 밀어주고 붙이고 옆으로 밀어주고 붙이고 앞으로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게 지금 자세이기 때문에 자세를 정확하게 하면은 앞으로는 저절로 가게 돼 있어요. 양발 밀기는 밀고 다시 모아주는 과정에서 몸의 중심이 자연스럽게 바뀔 때까지 충분히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 자세 상태에서 편안하게 일어나는 자세. 네, 팔을 앞쪽에다가 뻗으시면 돼요. 그래야 중심 이동이 간편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올라갑니다. 상체를 드세요. 네. 들고 팔을 앞으로 아까처럼 뻗고 네. 여기서 제대로 미는 동작이에요. 하나, 둘, 하나, 둘. 자, 아까랑 동작은 똑같은데 거기서 쓴 거죠? 그리고 무릎 각도 굉장히 중요해요. 무릎 각도 중요하고 자, 여기서 아까처럼 푸쉬, 푸쉬. 자, 또 주의할 점이 푸쉬를 할 때 이렇게 뒷킥을 하면 안 되고요. 항상 옆으로 정확하게 밀어주셔야 돼요. 하나, 둘, 하나, 둘. 일어나서 양발 밀기는 무릎 잡고 자세의 원리는 동일하지만 허리를 펴서 상체를 세우고 팔을 앞으로 뻗어서 몸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밀어낸 후 발은 정확하게 원래대로 붙여주도록 하고 발을 들어 올릴 때도 바퀴 4개가 한꺼번에 들어 올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밀어내고 모아주는 동작을 정확하게 반복하면서 번갈아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한 발로 자기 몸의 중심을 잡을 수 있어야 제대로 스케이트를 탈 수 있기 때문에 중심을 잡고 있는 발에 확실하게 체중을 싣는 감각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을 벌렸다, 오므렸다 하면서 팔자 모양을 그리는 모래시계 타기는 앞으로도 뒤로도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동작을 취할 수 있습니다. 모래시계 동작을 할 때 발을 너무 많이 벌리면 다시 오므리기 힘들어 넘어질 수도 있으므로 적당한 넓이를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일어서면서 발 앞부분을 안쪽으로 모아주면 됩니다. 모래시계 동작을 할 때는 양발에 똑같이 힘을 주어야 하는데 어느 한쪽에 힘이 쏠리게 되면 똑바로 가지 못하고 비스듬하게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